안녕하십니까. 미스터 3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3D 프린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구독자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작업을 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했는데 아주 조금씩 이렇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때가 8년 차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9년 정도 이제 3D 프린터로 뭔가 생산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3D 프린터로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그 여자분이 여성의 성기를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셨고, 정말 어떤 분은 자기의 그 의안을 만들어서 뭐 사업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는 분도 계셨고, 정말 제가 3D 프린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이 기술은 정말 적용 분야가 너무너무 넓다.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저도 좀 약간 시행착오를 했었던 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너무 다양한 것들을 만져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좀 허비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3D 프린터는 정말 생각한 것보다 창조적이면서 또 파괴적인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말이 약간, 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파괴적이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실감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조형물을 의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건물 짓게 되면은 그큰 건물에 빌딩이 앞에 이제 거대한 조형물이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법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다 손으로 그거를 만드셨는데, 이제 저같이 3D 프린터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3D 프린터로 또안 되는 3D 프린터 훨씬 더 정교하게 잘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3D 프린터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하게 표현해 낼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그분의 이제 직업을 이제 파괴하고 이제 새로운 3D 프린터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엔 처음에 인간이 벽에다 그림을 그려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표현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제 뭐 거기에다 이제 글과 그림을 그려서 자기 생각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또 중국에서 또 종이가 나와서 또 자기 생각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컴퓨터로 이제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면, 그 다음은 3D 프린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그 3D 프린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빌 게이트의 필독서 목록에 경영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약간, 답이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술 중에 제락스 카피 머신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복사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무용품이 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지금은 너무 흔한 기술이지만 제락스에서 종이를 복제하는 기술이 처음 나왔었을 때 3D 프린터 기술의 버금가는 놀라운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했었어요. 그리고 당시 처음에 나왔었을 때 제락스는 정말 큰 돈을 벌었었어요. 많은 회사들이 너도나도 그 제락스의 기술을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복사기 하드웨어를 판매했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3D 프린터하고 제락스는 닮아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학교에서 책을 복사해서 지금 복사해서 이제 책을 쓰는 걸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또 3D 프린터로 학교에서는 또과 과제 같은 그런 것들을 또 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서 저는, 기술은 그저 기술일 뿐, 이 기술을 통해 뭔가 생산하지 않으면,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 한낱 도구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무실에 한 대씩 있는 복사기, 언젠가는 모든 사무실에 보급될 것 같은 3D 프린터가 있고요. 장비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복사기로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들은 3D 프린터가 만능 기계처럼 묘사하고 뭔가 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표현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복사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뭔가 창의적인 게 나와야 합니다. 요즘 뭐 FDM은 3D 프린터의 일종인데 굉장히 값싼 3D 프린터예요. ABS,3D 프린터에서도 FM 3D 프린터에서도 이제 ABS라는 재료를 사용을 하면 뭐 유독가스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좀 약간 주춤해요. 몇년 전에 비해 창업 열기가 약간 좀 식은 듯한 것 같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유독가스 때문에 뭐 가이드를 만들고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90년대에 닷컴 버블이 생긴 후 아마존 닷컴이나 인터넷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상당히 고전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들 인터넷 사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2020년 현재 우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3D 프린터의 규모는 인터넷보다 사업 규모가 커요.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굉장히 커요. 저는 아마존닷컴 주식을 갖고 있고 이거 빼겠다. 3D 프린터는 미래에 이제 복사기 같이 흔한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뭐 너무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 누군가 만들어 놓은 3D 데이터를 그냥 출력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나을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그날을 기억하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